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연구원은 종합상사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뭐 종합상사 관련된 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올해 에너지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종합상사주들이 사실은 환율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도 있고 에너지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네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2분기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종합상사 관련주들이 거의 뭐 종고점 가까이 가는 주들도 있고 정권적 돌파를 노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보면은 거의 지금 현재 수치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유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잖아요. 유가 자체가. 뭐 네. 90달러 선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아마 이게 또 100달러 선을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요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이 자꾸 점점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LNG 가격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촉발을 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어찌됐건 꾸준하게 LNG 선도 만들어야 되고 LNG 수입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계속 갈 거다. 그다음에 유럽도 연초 대비하면 거의 천연가스 가격이 3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뭐 네. 분기 최대 이익을 내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냈냐를 보니까 미얀마 가스죠. 그전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던 거에서 여기서 실적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겠다. 그러면 LNG 발전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종합 에너지 업체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뭐 인도네시아, 호주에서 사실은 석탄이랑 팜유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팜유 쪽도 사실은 가격이 저희가 막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올해 기준으로 LX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1조를 바라보려면 사실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정고점 돌파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합상사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뭐 차트로도 한번 좀 볼까요?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뭐 LX 인터넷,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21년도였는데 거의 28,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27,350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뭐 한 거의 정고점 대비해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위치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대비하면 정말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나 뭐 그때그때 이슈들 때문에 종합상사주에 별로 그렇게 관심들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거의 회복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때부터 시작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다 보니까 거의 뭐 10% 수준까지 회복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오면 분명히 정고점 돌파를 노려볼 만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LX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6,500억 정도 났거든요. 근데 올해 전망치가 9,300억.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작년에 5,800억 정도 했는데 올해가 9,300억 정도 또 전망을 하고요. 네, 근데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0억 정도밖에 못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한 690억. 거의 이제 100% 정도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코퍼레이션의 주가가 3분기 때도 아니, 실적이 3분기에 괜찮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어떤 거 보세요, 연구원님?
저는 포스코. 포스코 인터넷. 네,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사실은 LNG가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탐사하고, 뭐 터미널 관리하고, 트레이딩, 발전까지 있는데,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이슈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 합병할 때 보면 합병 가치를 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순 자산 가치로 볼 때 원래 주당 가치가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합병 가치를 할 때 심지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더 오르긴 했지만 거의 2만 7천 원.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수치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정거점은 분명히 넘어서야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보수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합병 가치를 할 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0년까지 뭐 가스 매장량도 거의 기존 대비해서 3배 가까이, 터미널 용량도 거의 4배 가까이, 발전 용량도 2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선호주 종합상사 관련해서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을 일단은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외신에서 미국이 이제 뭐 석유도 내년에 증산을 맞아요. 할 거고, 또 식량과 관련해서도 옥수수 대두도 내년부터는 뭐 확대해서 생산을 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년이니까 맞아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이 관련해서 뭐 음식료와 관련해서 곡물이나 유가, 에너지는 어쨌든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잘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